좋은데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고요. 취미가 뭐냐?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하는 질문으로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에는 뭐 사는 게 몇 평이냐, 연봉을 얼마 받냐 이렇게 한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옛날에는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었지 돈 얼마 벌어, 이건 경박한 줄 알았어요. 인간이 물을 질문이 아니고 물어봤자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취미는 없어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취미를 쓰는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독서라든지 음악 감상, 펜팔, 이것도 있었어요. 낚시, 바둑, 뭐 등등등 있었죠. 음악 감상이 취미다 이런 사람 만나면 시골뜨기 저로서는 조금 멋져 보였어요. 야, 음악 감상. 독서가 취미인 사람은 야, 나보단 좀 똑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취미를 물었던 걸까요? 취미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그 사람이 취미가, 그가 갖고 있는 취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 난 노름이 취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노름꾼입니다. 아, 나는 골프가 취미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골프입니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기가 기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해를 하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기뻐하게 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일은 남이 안 시켜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돈이 안 돼도 하는 게 일입니까? 아니면은 꼭 돈이 돼야 하는 거 일입니까? 취미는? 야, 이 새끼야, 이거 해라, 임마. 이 취미가 고상한 취미래. 독서해. 이래서 여러분 취미가 됩니까?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 빠지면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그래서 자주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근데 취미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오늘날 취미는 뭔가 하면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찌르고 째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 우리 지금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 무질서한 그 행동들은 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미에 해당합니다. 남 해코지 하는 거.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고달픕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싫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몸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 WHO가 정한 이 21세기의 전염병 중에 하나가 뭐 조울증, 우울증 같은 거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취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곧 그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저께 여러분 뭐 읽으셨겠지만은 어디 지방에 있는 판사 어른께서 뭐 판사 요새 옛날엔 다 어른이었잖아요. 그렇게 벼슬하면 그 양반 서울 가서 성매매하다 붙들렸다며. 아,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놈께 일이기 때문에. 맨날 죄진 것 들여다보는 게 뭐 기쁘겠어? 뭐 즐겁겠어? 뭐 자꾸 하고 싶겠어? 그런데 취미는요, 자기가 좋아서 그걸 하면 즐겁고 기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꾸만 빠져들고 먹고 사는 일에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아, 뭐 제 취미는 친구들 만나서 커피집 가갖고 오늘은 이 커피집 저기 이렇게 가갖고 수다 떠는 거. 아우 뭐 제 취미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꾸역꾸역 참았다가 저녁 무렵에 친구들 만나서 어디 가서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먹는 거. 그게 취미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정체성이라는 게 참 이게 모호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취미는 이 칙넝쿨처럼 얽힌 인간사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 그게 취미예요. 한번 이 문장 근사하지 않아요? 취미 따라서 취미는 칙넝쿨처럼 얽힌 인간사에서 자신의 고유한 위치를 찾으려는 독보적인 놀이. 뭐 말이 좀 많이 꼬였지만은 근사하긴 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나 타인이 공동체가 가족이 부모가 강요하고 요구해서 하는 자신을 그냥 거기다가 처박는 미덕으로 삼는 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독보적으로 등장하기가 어려워요. 뭐 요새 아이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묻는 질문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서로에게 묻는 질문도 그럴 거예요. 취미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빠가 무슨 차 타는지, 엄마가 맞벌인지, 뭐 이런 정황 하에서는 여러분 학교라든지 법이라든지 이거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제 견해로는 소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 이 국가라는 게 니체라는 사람이 애초에 그런 말 했어요. 국가는 정신병자를 만들어내는 수용소와 같대. 제가 어제 그 뭐 저기 어디 역에서 뭐 그 무작위로 행인을 찌르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야 진짜 정치하는 분들 머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더위에 어떻게 된 것 같아. 내놓는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아, 법을 만들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항구적으로 감옥에서 어떻게 하게? 못 나오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저런 것들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그럴 때에, 누가 묻는다면 나는 내가 자주 하는 그것 다른 사람이 강요도 받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으며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로 떼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행복하고 충만해지는 해도 해도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취미가 곧 나라고 대답하는 세상, 대답하는 사람, 대답하는 교육, 대답하는 신앙. 이게 여러분, 제가 취미가 뭔가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의 정체성 또는 위치를 확립하고 드러내는 독보적인 놀이라고 했다면 신앙인들의 취미는 뭐여야 할까요? 이게 오늘 결론이긴 해요. 신앙인들의 교회 예수 다니는 사람들의 취미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뒤에 가서 드릴 질문인데 권사님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제 취미요 교회 가는 거요 가서 목사님 얼굴 보는 거요 성경 말씀 듣는 거요 찬송 같이 하는 거요 이게 제 취미예요. 야, 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독보적인 취미가 이거라고 봐.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뭐 등등등등 뭐 하는 거 많은 거 이런 걸 재미있어서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서 그게 나를 기쁘게 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거야? 일이 됐잖아. 일이. 그럼 뭐 너는 목사 너는 말이지 맨날 하는데 저는요 오늘 이것만 끝나면 또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좀 써놨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써. 그리고 일주일 내내 뭐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뒤에도 붙였다가 뭐 이것도 붙였다가.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안 재미있을라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여러분을 만나면 또 재미있어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용감하게 말하는데 나는 목사로서의 일이 소명이 아니고 가장 내게 있어서는 독보적인 취미야. 놀이고. 아, 이 뭐 욕해도 할 수 없어. 아유, 목사가 말이지. 무슨 목사 노릇이 놀이고 취미래니. 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 시점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내게 있어서 독보적인 이거 좀 기억하세요. 그 제가 전에 만난 지금 이 주한 방송 회장하시는 조창진이라는 이 양반이 한 2년 전에 그 원주에서 장로가 됐는데 밥을 먹다가 그때는 장로 아니었어요. 안수 뭐였는데 하 교회에서 자꾸만 목사님이 날 보고 장로하라 그런다고 뭐 교회도 열심히 안 나가고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아 그래도 그냥 장로하시는 게 목사한테는 힘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말 때문에 장로를 하신 건 아니고 하고 싶었는데 누가 이렇게 훈수를 크게 뛰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 원주와 여주 사이에 48홀짜리 난 골프를 잘 모르겠는데 48홀짜리 엄청나게 큰 골프장을 뭐 개장 개요? 뭐 이렇게 했대. 그래서 그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를 데리고 가서 뭐 안전 예배라는 게 또 있더마. 그걸 하는데 그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그 그룹의 그 여기 사장하시는 그 주한 방송에 그이가 가면서 홍 목사님도 데리고 오라 그랬단 말이지. 나 옛날에 풀밭을 하도 많이 봐서 실증 나서 나 못 가. 그랬더니 아우 가면 오늘 혹시 골프채 한 세트 줄지 모르는데 아 그거 갔다가 내가 지난번에 집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이게 잘라갖고선 지팡이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다 쓰게. 누구에겐가는 그런 일들이
취미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 목사 일을 독보적인 취미로 갖고 있다 보니까 별다른 취미에 대한 그 이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또 더 재미있는 건 또 그 얘기의 연속이에요. 이제 가갖고 거기가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받대.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딱 나와서 근엄하게 뭐 안전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받는데 이 양반이 그 목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저 춘천에 허목사라고 아는데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 선배라고.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또 전화해 갖고서는 내가 지금 이 목사 만났는데 선배래. 그래서 이름 뭔데 했더니 선우웅이래.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디 선배인데 그랬더니 야 월연 초등학교 강림 중학교래. 그 후배래. 야 사람들 여러분 이제 뭐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별군데 별대 가서 다 꼬여.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섞었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른 이제 독보적이지 않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 아, 이건 취미를 지금 찾아야 돼. 이제 이 일 걷어치워요 좀. 자,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취미, 내 취미가 뭔가 이게 나야. 좀 취미를 찾으시고 그 취미 중에 가장 우리가 독보적으로 가져야 될 취미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아, 내 취미는 어디야? 뭐야? 뭐요? 절에 가는 거야? 성함교회 나오는 거야? 그죠? 내 취미는 성함교회 나오는 게 진짜 그렇게 즐겁다. 안 시켜도 즐겁고 기다려야 된다 말이지. 하, 다음 주는 언제 돌아오나 말이지. 수요일 예배 잘 뭐 저 모임 요새 안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일주일이 기다릴 수 없어서 또 수요일도 말이지 이 빈 예배당에 와서 저 앉아서 한두 시간 있다가 상큼하게 돌아가고 뭐 이 꼬라지가 이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좀 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었대요. 근데 자꾸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하는 문장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영어가 여기 있는데 come to himself 또 when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아 나라는 존재 그가 둘째 아들로 아버지 돈 알려가고 나가서 말이죠 허랑방탕 할 때는요 자신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체성이 확 들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왔다든가 집으로 왔다든가 하는 게 아버지에게로 귀속이 된 게 아니라 누구? 자기 자신 himself come to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거야.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 거야.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안 거야.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상태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살았을 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여러분 이게 행복했겠어요? 아니면 안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는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독보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안 돼도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재미있고 행복하고 지루하지 않고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살게 돼요.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여러분 요청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는 품꾼으로 살아도 어떡하다? 좋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돈 다 털어먹었어요. 자기 목 없어요.
그 이 형처럼 말이지 그 자기 목 이렇게 잃어버릴까봐 말이 댕댕거리고 달라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어떤 형편으로 태도로 어떤 정황에 살든지 그는 만족하기 때문에 품꾼으로 살아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목사로서 저의 희망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제가 좀 전에 제 얘기는 했어요. 목사, 저는 이게 제게 있어서 독보적이다, 재미있다 말이죠. 근데 이제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긴 하지만은 옛날처럼 잘난 척 하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연 나가고 이런 건 제가 언제부턴가 글 쓰는 건 다 끝냈잖아요. 제가 지난주 한 달 됐나요? 시흥 북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서 지방에 말씀 강사로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아, 죄송하지만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은퇴기 때문에 다 끊었다. 얼마 전, 몇 달, 석 달 전인가 그 우리 교회에 있던 김규현 목사가 미국에서 UMC 목사가 됐는데 아주 큰 그 뭐 뉴저지인가 어디 큰 도시의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주 막 광 내고 다닌대. 근데 이 김 목사가 정용신 목사님하고 동서를 횡단하는 성서 사경회를 두 달에서 세 달쯤 허 목사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오실 수 있겠냐고 제가 답장 보냈어요. 난 비행기 타면 공황증이 있어서 못 갔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목사로 사는 게 아주 가장 독보적인 저의 취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하는 거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신옥수 장로님 취미가 뭐예요? 오늘 설교한 거 홀라당 까먹고 있다가 아직 취미를 뭐 못 찾았는데 뭐 이러지 말고 집에 가면 다들 여러분 적어놔. 이제부터 내 취미는 성함교회 나가는 것, 설교 듣는 것. 제가 어제 또 문장 하나 읽었는데 자기가 무엇인가를 신념하면 신념한 것이 그대로 삶으로 일어난대. 그러니 여러분 이 나이에 또 신옥순 권사님 이 나이에 또 무슨 취미를 뭐 이게 바느질을 할래니 뭐 눈이 보여 뭐 취미 찾을 거 없어요. 그냥 하던 거 있잖아. 뭐? 아이 금방 가르쳐 드렸는데 또 뭐 특별하게 뭐 생기는 게 없어도 취미가 그냥 교회 오는 거야. 교회 와 앉았다 가는 거야. 교회 와서 돌아가시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얼굴 보고서는 또 한 주간 가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취미가 되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행복할까 안 할까? 괜히 돈 내고 오는 커피집 가갖고 말이지 그거 마시면서 쓰리 다니 이까지 그걸 막 가지고선 돈을 6천 원을 받느니 뭐 이렇게 돈 내고 지 입으로 삼키면서도 또 행복해 아니면 불평이야. 그러다가 한 10집 가야지만 아이고 이 집은 괜찮네. 몇 군데 나오는 거야. 이럴 건 없잖아요. 없잖아요? 제가 물었을 때 교회 성함교회 나가는 게 예수처럼 사는 게 저의 취미예요. 그런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날 있을까요? 그럴 교호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힘셀프
co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는 것을 정체성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정체성은 비교적 어디에서 나타난다? 취미에서 나타나지 일에서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취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이제부터는 저의 취미가 당신에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민 목사님 사모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셨어요.